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은 우리 소리도 좋아하시고 또 우리 거 사랑하시는 한양이님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양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한양이입니다. 네네네. 우리 한양이님 되게 좀 우리 거 좋아한다 그런 것들을 한번 꼽아본다라면은 지금 우리 나이 때쯤 우리 것은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 것 좋은 것이요, 좋은 것이요. 연불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네. 예, 한번 우리 한양이님이 생각하는 우리 것들 몇 가지 꼽아본다라면 제가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지 네. 보고 자랐던 네. 게 많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어쩌다 뭐 민속놀이나 됐을 때 나오는데 제가 자랐을 때는 연날 얘기도 좋았었고 또 제가 여자인데도 네. 제기차기를 잘했어요. 제가 아야. 예 그래서 그 남자들하고 맞짱 예예 그렇죠. 제기차기 지금도 차라면 잘 차요.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 옛날에 엽전이라 그랬잖아요. 그 엽전에다가 그 습자지 습자지를 돌돌돌돌 말아갖고 가운데 연필로 통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빼면 그걸 이제 앉아서 착착 이렇게 찢는 거죠. 그래서 나풀나풀 거리면 이제 그게 그 엽전이 무게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좀 부자였네. 우리 동네에서는 엽전 구경도 못했는데. 아니 어쨌든 굴러다니는 엽전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엽전도 있지만 아 저희 저기 할아버님께서 서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엽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엽전에다가 제기차기를 좀 많이 했죠. 여자들은 이제 오재미라고 콩 넣고 네,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상하게도 저는 그걸 많이 했어요. 아, 옛날 생각나네요. 정말 이건 우리 저기 거의 초등학교 시절 얘기인데 예, 그때 그렇죠. 그 거의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맨날 그러니까, 당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시골에서 네, 네, 네. 당산에서 놀았죠. 당산에서 예. 지금은 보기가 좀 드물 그래요. 것 같아요. 우리 마을 사라진 마을 풍경도 생각나고 옛날 우리 시골 풍경들이 이제 생각나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좀 애석하다 싶은 건 네, 정월 대보름 되면 네.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남자분끼리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네. 전부 다 이렇게 꽹가리 장고 소고 막 이런 걸 들고요. 저기 뭐야 그 보름날 집집마다 애군을 때운다 해서 액맥이 때운다 그러죠. 그걸 액맥을 때운다 그래서 집집마다 찰밥을 거두러 다녔어요. 그러면 한 사람 뒤에 이렇게 넝마 같은 거를 들고 전부 다 막 두들기고 이제 한 바퀴 삥 마당을 돌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준비해놨던 오늘 찰밥을 거기다 담아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들 인사하고 저기 뭐야 또 돌아가고 그 밑에 집도 가고 전부 다 마을을 그렇게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서는 이제 쥐불놀이를 하면서 저녁에 이제 각각 다 그 방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쥐불놀이 하면서 전부 다 논아 먹었어요. 그렇군요. 우리 저기 한양이님 동네는 어느 동네셨어요? 고향. 저희가 아주 유명한 네. 그 산골 동네의 산골. 예, 청정 지역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산수유가 많이 생산되는 구례. 전라남도 구례입니다. 아, 구례. 지리산 자락에. 그렇죠, 그렇죠. 아, 산동 마을. 산동은 좀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니까. 예, 산동에서는 산님 집은 좀 더 밑에. 밑에. 예. 예. 아, 여튼 지리산 자락이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참 산세 좋고 그렇죠. 예 물 맑고 경치 좋은 것 같아요. 거기 섬진강이 그쪽에 있던가요? 섬진강은 이제 하동 쪽으로 내려와야 있고 내려와야 저희는 아주 산골이죠. 그런 동네니까 얼마나 할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을의 모습들이 거의 이제 사라졌잖아요. 우리 한양이님이 생각하는 또 다른 아 이게 우리 것이었는데 하고 생각되는 것들은 또 뭐 있을까요? 그게? 물론 이제 이게 다 추억 여행입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은 맛볼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죠. 아, 예, 저희 집안에서 내려온 내력인지 아니면 저희 마을의 내력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집에서는 설날만 되면 떡국에다 꼭 그렇게 닭을 잡아서 그 살은 발라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뼈를 이제 남성분들이 갈아서 뼈가 좀 억세니까 이제 이렇게 절구로 찧어주면 이제 아낙네들이 그걸 이제 학독에다 갈아서 이게 가루로 내서 그거를 단고처럼 동그랗게 만들어서 떡국에다 그걸 넣어서 먹으면 정말 품이 있고 맛있었습니다. 아, 그럼 닭뼈를 다 갈아버리면 없어요. 예. 쫀득쫀득. 닭뼈가 엄청 센데.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분들이 절구에다 빠져요. 그 얘기는 거의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예, 근데 그거가 토속 음식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 고향을 가도
해먹는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참 맛보고 싶네요, 정말. 예, 아주 예. 그거는 고소한. 그러니까 닭의 모든 걸 다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저 토막만 벗겨놓고는 다 먹죠. 그리고 저 닭모이 뭐 닭똥집이라고 그러죠? 엄청 맛있어요. 아, 예. 예. 아, 이런 얘기를 또 듣네요. 아, 그래요. 이 음식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예, 네. 그런데 저 앞전에 침묵해 들어 네. 갔는데, 네. 산동마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산동마을에, 산수지마을. 예, 닭회를 주시더라고요. 닭회? 예. 그 닭 완전히 이게 생으로. 응, 생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길른 그대로 모이를 줘가면서 길렀던 거를 그대로 줬는데, 이렇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지리산족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진짜 지리산족에 대해서는 아 우리 지리산 주변에 사셨던 분들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이제 산골 마을에 너무 힘들어요.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예, 예. 예. 참 이런 시간들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전통으로 소리길러이거든요. 남상에서 아, 진행하는. 예. 그러니까 참 예, 많이. 그래서 우리 전통으로 소리길러를 정말 그 하면서 이런 그 우리 이웃들의 얘기를 네. 듣는 게 정말 소중해. 이것도 하나 음성으로 남길 기록이거든요. 오늘 두 가지 그렇겠죠. 벌써 중요한 네. 기록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세요? 좀 고향 떠나서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외지 생활도 오래 하고 그랬을 텐데.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고향의 옛 것들이 네.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제가 이 소리를 안 했으면. 네. 아마 그런 것들 등한시했을 텐데 이 소리를 좀 접하고 보니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군요. 우리 저기 소리 얘기가 이제 나와버렸는데 소리 예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했고 그런 얘기신가요? 어때요? 우리 소리에 대한 역사. 제가 예 학교 때 그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죠. 아, 네. 네 저희 집안에서는 옛날 분들은 다 만류했지만. 네네. 그거를 무릅쓰고 네. 저는 일단 그 학교 때는 공부를 했는데 네. 정작 이제 쭉 성인이 돼서는 접하지 못해서 그렇군요. 그게 늘 아쉬웠었죠. 그 집안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다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돌아보면. 반대 이유는 별로 없었는데 저희 집안의 종교가 예사분들하고 좀 틀렸어요. 일심교라고 종교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거를 잘 그래, 모르는데 그래, 그래. 아마도 유교인지는 몰라도 예, 예. 일심교. 예. 네, 좋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얘기가 예, 너무 청학동에서 맥을 네, 네, 네. 이어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할아버지 이제 아버님 이렇게 쫙쫙 대대로 내려오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서 탈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거기에 소속이 안 되니까 배울 수가 없었어요. 일테면은 도인들 도인 마을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거를 조금 접했으면 네. 제가 조금 알았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거기에 근접을 안 하셨으니까 네. 저는 그냥 이렇게 그 생각만 갖고 잠깐 볼 뿐이어서 몰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탈퇴했기 때문에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늘상 학교 갔다 오면 그렇게 막 그 한복 입고 다니신 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 뇌리에 있었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 마을 분들 아니 한씨 집안에. 아, 예, 한씨 집안에. 그 마을에 여러 집이 그렇죠. 윗동네, 아랫동네 뭐 새동네 뭐 우리 저희가 이렇게 마을이 좀 컸어요. 그러면 저 윗동네 한씨가 있고 우리는 중간이었거든요. 그 한씨 아닌 경우에는 조금 뭐 그러니까 한씨로 이루어져서 그 일신교가 대전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부락에 한씨가 좀 많이 그렇군요. 거주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가족으로 내려오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안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못한 거죠. 그럼 아버님은 이제 그 우리 전통 종교인 그 토속 신앙일 수도 있고 토속 종교일 수도 있는데 전혀 안 하신 거죠. 그건 이제 아버님은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가 계승하신 거예요. 아, 작은 아버지께서. 네. 그래서 지금도 지리산 그 근처에 지금도 사실까 그 후손들이? 이제 그거는 원초적인 거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소리길을 잘 못 가게 됐던 거죠. 예. 그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때요? 그 소리를 이제 못 했다가 나중에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다시 찾았을 때는 어땠어요, 좀? 그러니까 그게 외국 갔다 고향에 들어오는 그런 그 포근함처럼. 제가 그 소리길 그 길에 들어오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거. 예, 그런 엄마의 품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요즘 공부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어떤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나요, 좀 지금? 지금은 이제 제가 초입에 들었을 때 판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쭉 맥을 이어가면서 제 그냥 인생이다 생각하고 취미 겸 이렇게 같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소리하고 그럴 때 우리 한양이님 그 목소리가 네. 참 힘차고 또 맑기도 하고 굉장히 소리하기 좋은 목이라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그런 소리는 들었지만 갈고 닦지 않아서 네. 조금 구성진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 네.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우리 저기 이제 우리 거 얘기 조금 하시다가 이제 이쪽 얘기도 소리 얘기도 하게 됐습니다만 건강 쪽에 좀 어때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 전통 건강법 중에서 아니면 그 건강에 대해서 특히 또 우리 한양이님이 혹시 들은 얘기나 있거나 우리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은 도움이라기보다는 저희 할아버님께서 쭉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볼 때 네. 드신 거는 가을에 마늘이 나면 그 마늘을 전부 다 뭐 할머니 어머님 앉아서 까요. 그러면 그 마늘을 그 가마솥에다가 푹 삶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푹 삶고 그러면 이제 아린 맛이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식혀지면 한 소끔 뜨거운 김이 가시면 거기다 꿀을 넣어요. 그래서 꿀을 넣고 계속 저어가면 그 알갱이가 다 깨져요. 마늘이. 그러면 꿀과 마늘이 같이 돼서 그거를 이제 저장해 두고 공복에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만 쭉 겨울만 되면 저희 어머니하고 둘이 그거 해서 먹고 있어요. 지금도 그거? 네. 오늘 아침에도 먹고 계속 지금 이렇게 통으로 해서 먹고 있어요. 그거 한 개만 먹고 있습니다. 야, 오늘 우리 한양이님 통해서 아주 새로운 걸 여러 가지 들었어요. 아, 역시 지리산 근방에 사신 분들은 역시 그 도인촌에서 나오셔서 그런지. 하여튼 어렸을 때 제가 봤던 게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마늘과 꿀의 조합이네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엑기스화하는 그런 건가 보네요. 그렇게 다려가지고. 그렇죠. 마늘을 그냥 삶아서 걔를 으깨는 작업에서 쇠를 대지 않고 나무 그 주걱 있잖아요. 나무 주걱으로 계속 저으면 그게 으깨져서 으깨진 다음에는 꿀을 배합해서 그거를 떠먹는 거죠. 떠먹기도 하고 이제 오래되면 그게 좀 이제 저장이 곤란하면 시큼하니까 그냥 물에 타서 발효된 거라니 하고 그냥 먹으면 이게 면역에 좋은 것 같아요. 면역이에요. 네. 원래 마늘이 면역 좀 그거 한 가지만 그냥 꾸준히 먹고 있죠. 그것도 그 오랜 세월을 그대로. 네, 저희 어머니도 하시고 근데 저희 할아버님 집안에 내려온 그 마을. 예, 저희 할아버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아버님이. 네. 그럼 그 마을 분들. 아니요. 저희는 마을은 모르겠고 저희 할아버님이 이렇게 그 집안에. 망건 쓰실 때부터 그거를 쭉 하시더라고. 그 얘기군요. 야, 예. 그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네요. 아니, 겨울에는 아주 좋아요, 그게. 그래서 연세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그렇게 젊으신가 보죠.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예. 좀 앞으로 어때 우리 안양이님 좀 앞으로 좀 내가 즐겁게 사는 얘기들 한번 좀 내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재밌겠는데 또 의미가 있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또 저희 아버님이 그 소리를 못하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나다가 또 외국에 살다가 다시 고향을 고국을 들어왔거든요. 그 외국 산 얘기 그러면 아니 지금 외국에 하시는데 어느 외국으로? 예, 예. 일본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예. 살다가 와서 그동안에 이제 여기에 있던 친구를 다 이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또 이제 이 길을 가고 있는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랑 같이 소리를 이 하면서 하면 소리길. 네, 소리길에 네. 풍리당이라고 예. 거기서 지금 제가 소속돼서 친구랑 같이 쭉 그냥 여생을 같이 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오늘 풍미당 얘기가 결국 나와서 또 이 영상이 또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저희 풍미당 얘기는 저도 또 같이 한 당원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제가 풍미당을 왔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예, 그래 그 풍미당을 여튼간 찾으셔서 오신 거거든요, 그게요. 예. 아니 그래서. 친구를 찾다 보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두 말도 않고 온 거죠. 그래요. 예. 소리는 우리 저 한양이님 소리는 한쪽 좀 잠깐 들려주셔야죠. 옛날 소녀적 좋아했던 소리, 중년 이후에 다시 찾은 소리, 그 어떤 소리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글쎄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잠깐만. 제가 여기 와서 풍류당에 와서 친구 사부한테 배운 그 노래가
뭐예요? 저는 그 화초 사거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거. 예. 아주 제가 지금까지는 이 노래를 모르고 지냈는데 친구가 알려줬는데 사보니까 물론 학생들에게 전수해 주셨지만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조금만 우선 해주시고 나중에 전판 저희. 여보시오 한량님 내 오셨다 섭섭하니 막걸리 한 동우를 들어 마시거나 말거나 청청청 인감하기 또 두 다리 조차 가가감실 또 나라님 고동시에 회양사지 또 아이고 세상에 저기 우리 한양이님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이왕이면은 저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얘기는 조금 주변 분들에게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들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내가 준비한 게 있었는데 아니 생각난 건 없고요 지금 시국이 뭐 네. 북한이네 중국이네 어렵게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것을 지키고 우리가 단단히 어? 올 테면 와라 이런 식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우왕좌왕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피난 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세에서 내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자기가 하는 거를 쭉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길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이건 저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길을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하여튼간 자기 예. 위치에서 그렇죠. 사는 데까지 열심히 그냥 살아보자. 흔들리지 말고. 네네네. 아, 저도 공감.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아, 근데 놀라운 발언을 하셨네요. 이렇게 과격한 발언을 하신 분이 제 생각입니다. 예, 전통사랑 이웃사촌 오늘 예. 한양이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